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산시 다문화특구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쪽이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거의 외국인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안산시 다문화특구고 24시간 하는 환전소도 있습니다. 생하고 나니 이것만 하면 돼. 나니가 뭐야? 뭐야 이거야? 뭐야? 뭐요? 시장 안에 있는 공원. 여기는 천냥백화점 같은 건가? 인도는 역시 사이다죠.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 향신료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는데 향신료가 좀 세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가 조금 우리가 먹는 그 요구르트보다 향이 더 셉니다. 이렇게 2,500원이요. 이거 하나 2,500원인데 이거 하나 더 3,000원 할까요? 이게 뭔데요? 이건 탑스 안 하게 팠던 거예요. 지금? 안산역 지하차도 2번 출구 오면은 이쪽 시장으로 올 수 있어요.